본 방송에 비하면 마사오는 차라리 순결합니다. 미성년자 분들은 청취를 심각하게 고려해 주세요.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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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명 지르게 하는 범죄 스릴러 같은 방송. 달리기 할 때 듣다가 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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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싸기 딱 좋은 방송. 공공장소에서 들으면 미친놈 되기 딱 좋은 방송. 신체의 용도를 달리 쓰는 방송. 가능한 게 거의 없어요. 깔! 와우. 본격 재능 낭비, 트래핑 낭비, 인생 낭비 팟캐스트.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를 누지르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에는 쓸데없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방금 여러분들은 쓸데없는 인생 낭비의 길로 접어드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어지는 에피소드는 또 얼마나 개판일지 궁금해서 계속 들으실 수밖에 없는 당신이라면 우선 병신력 충만한 진행자들 소개를 받으셔야 할 겁니다. 먼저 세상의 모든 가능성을 다 가진 남자 빡가능 나왔습니다. 죽은 사람도 억지로 살려내 빨딱 세워주는 예토전생의 달인 빡가능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또 어떤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줄지 노심초사 불안한 마음으로 빡가능의 멘트를 귀담아 듣는 여러분들, 그런 기대 덕분에 오늘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빡가능이 대본을 안 보고 외웠어. 연습한 거야 얘. 그래요? 요즘에... 와 대박이야. 야, 오늘 뇌가 빨리 돈다. 스피드한데? 술 마셨나? 조심해야 돼 저 새끼. 자 다음으로 네. 세상의 모든 불가능함을 알고 싶어하는 남자 거의 없다도 나와 있습니다. 아 제가 소개를 못 썼다고 하니까 빡가능이 또 친절하게 제 소개를 대신 써줬어요. 거의 없답니다. 아 여기 네. 가슴엔 거대한 그냥, 털을 보유한 그냥 무시할 거예요. 마지막 네르안데르탈인 거? 그래요. 나사에서 마지막 남은 저의 DNA를 범식시키기 위해 모델들을 모집하고 있다고. 뭔 소리야. 알아들을 수 있어야지. 아싸 이제 들린다. 그래요. 예. 자 다음으로 이제는 너무 불행하다 못해서 불행을 즐기는 매저키스트가 되어버린 성녀 쿵박종새로 미양도 나와 계십니다. 쿵박종 일부 청취자께서 오해하고 계시는데요. 네. 여기 계신 분들 저 여자라고 막 빨고 그러시는 분들 아니에요. 빨면 큰일 나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귀에 바람은 가끔 넣어주지. 아 진짜 싫어. 막 저 솔직히 좀 불행해요. 20대 중반이니 뭐지? 이렇게 잘 나갈 나이에 남자들의 대화, 습성, 채취, 귀디. 귀디. 잠깐 채취라고 하는 거는 바로 옆자리에 계신 업다님 채취를 말하는 거죠. 아니, 넌 배우들한테 이런 거 좀 하면 안 되니? 껄님하고 정면으로 보기. 껄님 입냄새 직방으로 만든단 말이야, 성님. 모르는 게 약이라던데 너무 빨리 많이 알게 돼서 남자에 대한 환상이 없어. 자연은 없을까요? 솔직히 말해보자, 새로마. 네. 너 여기 들어오기 전에 몰랐냐, 네가? 이러다가 정말 성스러워지는 건 아닌지 매일 밤 끙끙 앓고 있는데 그런데 정말 따스함을 느끼고 있어요. 낙엽은 지고 바람은 차고. 무슨 소리야? 나 스스로 가을이니까 당연하지. 예. 나 스스로 팔짱 껴서 추위를 달래던 중에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듬어 주시니까 참 감사하다는 말로는 제 마음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박세롬이 앞으로 한 분이에요. 딴지 새끼를 과감하게 씨발 난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무릎에 붙이라고. 아니 제가 네. 제가 비포 애프터를 네. 보여드릴 수도 없고 참 네. 그렇네요. 이게 왜 여자분들 잘못해갖고 그 무릎에 원숭이 얼굴 새겨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 무릎에 원숭이 얼굴이요? 그 외 그 자세 중에서요 후배 위하는 자세 할 때 이렇게 여자분 무릎이 좀 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정말. 아 그럴 때 스테키를 깔고 하면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모두가 그러더라고요. 군대에서 포복할 때 내복 하나 옆에다가 낀 다음에 그런 거 비슷한 거네.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마지막으로 세상의 모든 아리송에 도전하는 남자 딴지 라디오의 아예 야 내 원고 건드리지 마 이 새끼야. 어떤 새끼야 유인원이라고 썼어. 난 아니야. 빡가득이 내 인사 썼잖아. 나 아니야. 딴지라도 공식 원빈. 그럴 거 인사드립니다. 원빈은 무슨. 예, 요즘 뭐 다들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 다네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럼 청취자분들이 우리는 되게 친한 줄 알고 계신데 아니에요. 녹음 끝나면 쳐다보지 않아요. 그리고 녹음 전날 돼야 연락하기 시작해요. 예, 빨리 원고 쓰라고. 이 새끼야 빨리 원고 쓰라고. 계약성 가까움이죠. 네, 그렇죠. 그래요. 저희들의 그 얄팍한 우정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러다가 빡가능 들어가면은요. 저하고 껄리면 빡가능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야. 네. 자, 이렇게 소개를 마치고요.
바로 오늘의 훈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슝! 제가 이번에 미국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물도 직접 혼자 마시고 우산도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 쓰고 다닙니다. 이런 진취적이고 독립적인 기상에 각하를 두고 이러네 저러네 말이 많은데 고새끼들 주둥아리를 콱 조사 삐리까 하다 이번은 참습니다. 그리고 이번 오바마 대통령과 응답 시간에 좀 버벅였다고 지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럼 니들이 나와서 한번 해보던가. 그 까까머리 새끼가 얼마나 말이긴지 하도 길어서 질문을 좀 까먹을 수도 있지 니들은 안 까먹을 것 같은가요? 그리고 영어로 막 뭘 물어보는데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요. 어쨌든 이번 방미는 한미 관계의 분수령이 될 것이고 그게 교과서는 어떻게 됐나요? 네, 이번 주 훈시를 마쳤는데요. 네. 원래는 요 각하 부분이 그 우리 그 기자회견할 때 하고 이 버퍼링 걸리는 부분을 써놨는데 신음소리도 뭔가 부스 들어왔을 때 몸에 반응이 나왔어요. 각하 야, 뭐가 들어갔지? 야, 이 새끼야! 아, 나 듣다가 너 이 새끼 지금 각하한테 무슨 얘기야? 나 듣다가 갑자기 집중되더라고요. 갑자기 삽입 얘기라고 있어. 자, 어쨌든 이번 주 훈시였고요. 아, 그런 거 있잖아요. 일본 AV 보면은요, 뭐 그 기구 같은 거 넣었다 이게 스위치 딱 올리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난 그거 중에 최고가 치보비가 나오는 거였는데. 아, 자전거요? 자전거. 대박이었어요. 아는 사람만 아는. 네. 어쨌든 매번 버라이어티한 한 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도가 점점 세져요. 그래요. 여기서 각 전문가 대표 두 분을 모시고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청화대 대변인 버퍼링 업다님과 정치 전문 무속인 털가능님 나와 계십니다. 일단 버퍼링 업다님께 여쭙겠습니다. 예, 각하께서 버퍼링에 걸리셨을 때 혹은 각하가 뭔가 곤란하게 됐을 때 뭔가 어마어마한 걸 터트려서 시선을 팩 돌려버리는 대국민 시선 돌리기 쇼쇼쇼 담당하고 있는 버퍼링 업다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 너무 정치에 관심이 많아요. 정치라는 게 어차피 다 그놈이 그놈입니다. 관심 쏟고 욕하고 이래봐야 뭐 달라지는 것도 없어요. 차라리 이럴 때 얼마나 좋습니까? 연예인들 얘기, 재벌들 얘기, 드라마, 영화, 스포츠 이런 거 하면서 이 스트레스라도 팍팍 푸는 게 국민들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민들 적절하게 스트레스 푸시라고 안주거리 삼을 만한 스캔들을 모아놨다가 적당한 타이밍에 빵빵 터트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디스 쪽인가요? 아, 뭐 붙이는 뭐 그렇죠. 네, 뭐 한라산 쪽인지 디스 쪽인지 원 쪽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먼저 질문 드릴게요. 이번에 우산을 그 혼자 쓴 사진이 지난번 오바마 대통령이 오바마죠? 예, 오바마 대통령이 오바마 하면 안 되나요? 오바마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든 이분이 그 수행원들을 이렇게 막 우산 씌워주는 사진과 묘하게 겹치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비 오는 날 이 옆 사람을 쌩까고 혼자 쓰는 우산 이거 좀 배려가 없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거 보세요. 이게 바로 이 저희가 하는 일의 효과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각하가 미국에서 대접 좀 받겠다고 날려먹은 혈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7조 3천억 원입니다. 이거 존나 많은 돈이거든요. 미국한테 전투기 기술 넘겨받겠다고 설레발치다가 미국한테 뒤통수 받고 돈만 썼어요. 그래요. 기술은 개뿔 아무것도 못 받고 말이죠. 이 양키 새끼들이 알고 보면 존나 무서운 새끼들이다. 그래놓고 각하가 펜타곤 가니까 졸라 환영해줬습니다. 이게 뭐 각하를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고마워서 그런 거예요. 그래요. 돈을 씨발 7조 3천억 원이나 줬는데 얼마나 고마워요. 고맙죠. 난 누가 7,300원만 줘도 너무 고마운데. 내가 줄게요. 아무튼 이런 근데 이걸 가만히 내뒀다간 존나 욕을 처먹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 대국민 쇼쇼쇼 담당국에서 진짜 아무 의미도 없는 각하의 우산을 갖고 기사를 존나 쏟아냈습니다. 사실 각하가 우산을 들든 말든 그걸 뭐 씨발 머리에 뒤집어 쓰든 우비를 쓰든 그게 뭔 상관입니까? 그게 뭐 중요한 문제예요. 엄한 세금 존나 병신같이 쓴 게 문제죠. 근데 다들 우산 얘기밖에 안 해. 또 평가를 나서 싸우네? 이야 기가 막히다. 여기서 연예인 스캔들 하나 터진다. 완전 그냥 묻히는 거예요. 아, 저희는 요즘에 공작을 해놓고 나서도 너무 좋아. 너무 뜻대로니까 반응이 너무 좋아. SNS 감사합니다. 그래요. 성공적이었다.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그렇다면은 이번 방미 기자회견에서
우리 각하께서 겁나 버퍼링이 털리시던데. 털리셨죠. 한 국가의 수장으로서 좀 이게 창피한 게 아닌가. 아, 이게 굉장히 오해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예. 이 각하가 굉장히 의도한 겁니다, 이거는. 아, 그렇습니다. 그럼요. 오바마가 누굽니까? 네. 뭐 이 사람 흑인입니다. 예. 네. 흑인이 뭐 좋아하겠어요? 네. 스포츠 중에서도 농구 좋아한다 그러더만요. 네. 그럼 음악은 뭐 좋아하겠습니까? 힙합이죠. 아, 힙합이요? 힙합이겠죠. 그런 거요. 아, 이거 뭐 인종차별적인 그런 발언은 예.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트로트 좋아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힙합 당연히 좋아하겠죠. 근데 이번 평소에도 행동이 굉장히 스웩이 넘치시는 분이다. 아, 스웩이요. 스웩. 이 힙합 용어 아니겠습니까? 이 스웩이라는 게 뭐냐. 힙합 뮤지션들이 자기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예. 아, 내가 얼마나 간지가 넘치는지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존나 능력 있는 놈이다. 오바마 보세요. 미국 대빵이잖아요. 이거 국력 만빵이겠다. 이게 뭐 지금 세계 최강대국의 이 짱 아니겠습니까? 예. 스웩이 존나 넘치는 거다. 그래서 우리 각하한테 제가 말씀 좀 드렸습니다. 각하, 오바마가 스웩을 존나 부릴 겁니다. 그러니까 각하도 좀 스웩을 하세요. 이 각하가 영어 사전을 찾아보셨는데 잘못 찾아보신 거예요. 스웩이 이 절도품, 네. 예. 강탈품이라는 뜻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거 맞네. 맞는 부분이. 그러니까. 머리죠. 예. 근데 이건 또 우리 각하 전공 아니야. 대를 이어서 전공이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각하가 아, 그렇다면 나도 스웩으로 대학을 해야겠다. 오바마, 너 선출? 난 강탈. 이야, 이렇게 스웩을 해주신 거다. 이 힙합 스웩에 대항하려면 뭘 해야 되냐? 랩을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각하가 랩하신 겁니다. 왜 래퍼들이 랩하면서 이 박자를 뒤로 조금씩 미는 게 그렇죠. 있어요. 이걸 레이백이라 그럽니다. 아, 그래요. 근데 우리 각하는 이번에 새로운 기술을 선보이셨어요. 각하 박자를 약간 덜 떨어뜨리는 겁니다. 예. 덜 떨어진 랩이다. 그래요. 랩의 새로 아. 야 씨. 아, 랩의 새로운 경제다. 그렇죠. 이게 뒤에 음악 저 리듬만 붙으면 리듬을 깔았어야 돼. 예. 우리가 이 쌩으로 들어도 이해를 못.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밑에 비트를 깔아주면 이 랩의 신장르가 탄생하는 겁니다. 덜 떨어진 랩. 야, 우리 각하만 할 수 있는 거다. 우리 각하는 지금 노벨상을 노릴 게 아니라 어디 음악상 그래미를 해야죠. 그래미를 노려야 되는 게. 오바마가 너무 놀라갖고 혼비백산 했잖아요. 아니 이런 씨발 랩을 하다니 푸어 프레지던트라고. 그렇죠. 우와. 결국 이 각하는 이 오바마한테 맞춤형 외교를 하신 거다. 아, 그러면서 그 우리가 그 번역을 잘못했을 때 푸어가 아니라 제가 그때 퓨어 퓨어 들었어요. 그렇죠. 퓨어 프레지던트라고. 뇌순남 또 요즘에 뇌순남 뇌순남 유행이지 않습니까. 존나 뇌순녀, 뇌순녀. 네, 브레인이 퓨어한 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덜 떨어진 랩이 나오는 거. 생기더라. 어쨌든 저희는 이상 다른 그 저, 음악 얘기한 겁니다. 음악 얘기한 거죠. 네, 네. 네. 자 다음으로 그 우리 정시무속인 털가령님께요. 아, 이분 또 나오셨네. 그렇습니다. 예. 원래 각하가 5개국어를 네이티브처럼 구사한다고 한간에 그렇게 예. 소문이 자자했었고 뭐 어디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별로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게요. 예. 이게 사실인가요? 5개국어 정말 쓰시고 계십니다. 아, 일단 첫 번째로 초딩 1학년 한국어 하실 수 있으시고요. 아버지한테 배웠던 마더통구어 네. 일본어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4차원 우주와 소통한다는 언어인 깨랑까랑어 또 하고 그 계시고요. 우주의 기운 아줌마가 쓴다는 예. 그 잘하세요. 우주의 기운이 보통 예. 도와주는 그러니까요. 초딩 한국어 하다가 가끔 이쪽으로 많이 언어 구사를 해서 사람들이 이해 못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 두뇌에 심각한 장애가 있을 때 마신다는 망둥어 까지 구사를 하십니다. 마지막으로는 요거 어려운 언어예요. 메르스의 메카. 이 전 국민이 낙타젖을 먹어 메르스 보균자가 된다는 신흥 청년들의 노동강국 네? 이 아랍어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랍어까지 하시는구나. 예, 이 가카가 아랍어를 하실 수 있으신데 제가 가카한테 아랍어를 배웠어요. 그래요? 제가 아랍어를 한번 가카를 소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주시죠. 어야 딱 대가리가리가리 형제 딱 끝다야 가마라 긋지 마지마 뽕도 니캉 내캉 마따르따야. 이게 해석이 밑에 자막이 나오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가카입니다. 저는 낙타고기보다는
항생제를 이빨에 처먹은 닭고기를 선호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네요. 제대로 하시네요. 어떻게 그걸 해석 다 하셨네. 저는 이게 아프리카어 같았어요. 소수민족 이게 각하가 예, 예. 워낙 여러가지 언어를 구사하시다 보니까 예. 머릿속에서 좀 섞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성조는 아프리카 쪽이에요. 예, 예. 말은 알아보다 국제적인 거예요. 굉장히 글로벌하신 거고 아프리카 쪽 방언을 쓰시고 계신 거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살다가 어조로? 아랍어를 배운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는 거네요. 그렇죠. 한국식 영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거 비슷한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게 신기한 게 우리랑 외교하는 나라 말들은 하나도 모르시고 왜 네. 아 그래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각하 한국에 도착하시자마자 예. 예전 총선 때 칼빵 맞은 직후에 네. 대전은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트랩에 내려오시자마자 교과서는요? 라고 예. 물어봤다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그 말도 사실입니다. 아 그래요? 각하는 언제나 이 칼빵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계십니다. 이 존경에 맞이하는 아버지가 어릴 때 큰 칼 한번 차보겠다고 아니 한 잔 드시죠. 큰 칼 한번 차시겠다고 이 만주 군관 학교에 혈서를 쓰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죠. 이 아버지한테 이 어릴 때부터 일본도로 체벌을 받았다고 전해져요. 아 이게 장난 아니겠다. 일본도 보세요. 리니지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희귀 아이템이에요. 완전 레어템이지 이거. 예, 아니 식칼도 아니고 일본도로 이 졸라 비싼 고급 아이템으로 어릴 때부터 훈육당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프로이트에 따르면 이 어린 시절 남근기에서 겪었던 이 칼로 인한 체벌이 이 나이가 들어서 이 칼빵에 대한 의존과 이 갈망으로 각인된 것이죠. 뭔 소리야 이 새끼야. 너 이 새끼야 나 칼빵 물어봤냐 이 새끼야. 지금 교과서 물어봤잖아. 아 그것도 이미 제가 앞에서 답변을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교과서 역시 어릴 때부터 너무나 총명하여 6학년인데도 불구하고 1학년에 받아쓰기를 공부했던 가가가 이 엄마에게 교과서로 후두부를 가격당한 기억이 이 교과서에 대한 애착과 쾌락갈망으로 이어진 겁니다. 이 얼마나 총명한 아이입니까. 난 네가 이제 무섭다. 아, 왜 저래 저래 또 아 이제 이상으로 내가 했는데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 훈시를 마치는데요. 사실 기자회견으로 버퍼링 걸린 거 그거 한번 네. 쪽팔리면 됩니다. 예. 그렇죠. 하지만 역사 교과서가 다시 70~80년대로 되돌아가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걸린 일입니다. 행동으로 보여줄 때입니다. 예. 자 바로 2주의 뒤치기 들어가겠습니다. 슝! 2주의 뒤치기. 예, 오랜만에 2주의 뒤치기 들어가는 거였답니다. 많이 모아놓으셨어요? 지금 넣기만 하면 바로 발사. 완전히 지금 감각이 예민해요. 아, 굉장해요 지금. 2주의 뒤치기 시작하는데요. 저희가 팟빵에서 순위가 27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야, 여러분, 정말 저희가 불안합니다. 그 저 처음 오픈한 날은 되도록이면 네. 딴지에서 클라우드로 들어주세요. 팟빵 가서 듣지 마시고. 이거 저희는요 발각 나면 끝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한 주 쉬었잖아요. 예. 빡가는 오줌 지리는 바람에. 네. 근데 한 주를 쉬었는데 아직도 50위권이야. 여러분들 정말 너무 사랑해 주셔서 예. 큰일 났습니다. 이럴수록 빡가는 팬티에 지리는 횟수가 늘어나요. 네. 예. 벌써 생리대 찼어요. 네. 면생제 샘플 누가 다 쓰나 했더니만 빡가는 양식 쓰고 있더라고요. 네. 우리 조만간에 빡가는 입소 파티 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 자전거는 나 주고 가. 그리고 방송별 게시판에는 빡가는 씨 주문 터진 회차가 몇 회차죠? 이렇게 국정원 직원한테 표지판 해주시는 분도 계세요. 예. 이런 여러분들의 성원에 빡가는 영치금은 두둑하겠다. 뭐 이런 기대 한번 해보고요. 네. 아브라삭스님께서 내 젖꼭지는 USB로는 안 된다. 외장 하드 정도는 돼야 된다. 외장 하드 인증을. 외장 하드가 이게 돌지 않니? 아니 돌면서 시작하는 건가요? USB를 꽂아놓은 상태에서 네. 충전해가면서. 예. 근데 빡가는 예전에 드립 칠 때 말이죠. 네. 젖꼭지에 문대고 뒤로 넣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브라삭스님 항문에는 외장 하드가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가죽 커버 씌워가지고요. 이분 젊은 시절에 뭐 해서 돈 버셨는지 궁금합니다. 학문이 넓은 남자 박세롬의 이상형이죠. 뭐라고? 이건 아니죠. 가슴이 넓은 남자. 야 이건 아니죠. 예.
아 그리고 미노리님은요 항문에 빨대 꽂는 건 너무 잔인한 짓이다 하면서 예. 더 잔인한 기구들 잔뜩 소개해 주셨는데요. 아 이건 뭐 중세 시대 고문 장비더라고요. 거기다 또 이번에 워터젯 샤워기 잘 썼어. 이번 항문 씻고 요도 플레이. 아니 근데 네. 요도에 뭘 넣으면 쾌감이 있어요? 글쎄 뭐 그건 남자가 예, 맞습니다. 네가 월드샵을 해. 아니 얘기해 봐요. 궁금합니다. 그러게요. 아니 누구 요도에 한번 넣어준 적 있나요? 얘기해 보세요. 빡가능 잘 알잖아요. 아, 난 잘 몰라요. 아니 그런 장르를 검색하는 검색어가 있어요. 아, 예. 그래요. 아. 네, 그래서 마사지 샵들도 많다던데. 요도 마사지 샵? 아니 그럼 뭐야? 이 뭐야? 나 전혀 모르겠는데. 모르는 걸로. 너 남자친구 좀 잘 사겨. 이상한 애 사귀지 말고. 이씨. 맨날 일본인 척하면서 말이야. 그러니까. 일본 남자 만나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네, 그래요. 뭐 그래요. 미노리님 안전하게 즐기시기 바라고요. 아 이번 주에도 가업거래 생존을 위해서 지갑을 가열차게 예. 아브라삭스님 항문처럼 확 열어주신 분들 벌어주셨어요. 와이드 오픈해 주신 분들 점점 수가 많아져요. 여러분 정말 눈물 나게 감사드리는데 감사합니다. 아 근데 씨발 광고주들은 왜 이렇게 움직임이 없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광고를 너무 얌전하게 했다.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본때를 한번 보여줘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광고 하나 새끈하게 하나 뽑아왔습니다. 이따 껄림하고 저 광고 배틀 있죠. 네. 자 물건 구입하신 분들 5cm라 걸리는 게 거의 없을 거님은 아르케 커피, 네. 더치 커피 구매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아, 이분 제가 광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에 드는 여성분 있으면 얼굴에 붓고 아프가토 한번 만들어 보시면 네. 연락처는 확실히 딸 수 있습니다. 어, 그럼요. 아, 그럼요. 퍼블에서 만나면 네. 연락처 따는 게 어딥니까? 그리고 박세로미님은 박세로미 화보가 들어있는 벙커 깁스키 구매하셨는데요. 이건 뭐 저희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본인의 욕망 때문에 구입하신 것 같고요. 하니바라미아님은 파인브라 치약. 파인브라 치약. 브라죠. 아, 머릿속에 브라밖에 없어. 아니 파인브라면 굉장히 파여 있는 브라예요? 좋은데? 어 좋은데? 파인 프라치아 구매하셨고 모피어스님은 닭가슴살 큐브 친환경 주방기구 구매하셨고요. 불가능한 것만 존나 있다는 님은 술술 풀리고 아 그리고 이거는 적어주신 멘트가 예술이야. 은하계 최강 팟캐스트 가업거래 광고 넣어주세요. 술술 풀리고 사장님 연락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입니다. 저희 은하계 최강 팟캐스트 저희예요. 들어보고 자꾸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틱틱티건님은 또 워터젯 샤워기 구매하셨습니다. 벌써 우리 때문에 팔린 샤워기가 몇 개인가. 아, 그러니까. 양심 있으면 이쯤에서 이제 광고율에 들어와야 돼요. 예. 오세요. 박세롬이가 이걸로 저랑 샤워해요. 아, 이런 광고 만들면 난리 나는 거죠. 몇 개 팔릴지. 너 이 새끼야. 너 세롬이가 공공재야. 세롬이는 공공재지 그럼. SOC예요? 누구 하나의 소유물이 될 수 없는 거야. 세롬이는.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틱틱티거님은 김치까지 사셨어요. 아 이분 돈이 많은지 자제력이 없는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이러지 말고 아프리카 가서 별풍이나 받으면서 해볼까요? 우리도 별창 한번 노려보는 네. 거 어떨까 이런 거? 별풍 한번 터지면 빡가는 바지 한 번씩 내리고 이러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맹렬 우주한량님은 무려 5개 감사드립니다. 원래 살려고 했다면서 굉장히 수줍게 인증해 주셨고요. 예. 그리고 순수한 저를 더럽히는 방송이 정화되길 기대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네. 오피어스님은 방탄필름 곱창김 구매도 인증해 주셨고요. 그리고 오늘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역시 이분이죠. 불가능한 것만 졸라 있을 거님이 네. 우리 멤버들 먹으라고 예. 무려 아로니아진을 사서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아 얘들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데 좋은 거라도 좀 먹이고 싶다 이러면서 저희 오늘 녹화 들어오기 전에 한 잔씩 마셨어요. 네. 빡가능의 빨대가 얼마나 기운차게 일어서는지 껄림의 꽈리고추가 얼마나 직각으로 서는지 제수씨 형수님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근데 안 쓴다 이러면 추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빠 쳤어? 씨발. 네 아로니아진. 그리고 노르신한테님은 빡가능이 제대로 업로드 안 해서 빡치셨다면서 떡꿈 해주셨습니다. 떡 이야기가 제일 많은 가업거래 광고 넣어주세요. 이렇게 가열차게 촉구해 주셨고요. 삼색떡. 우리가 딱 삼색떡이잖아요. 예. 껄림은 이제 손 말고는 다른 데 잘 못 쓰시니까 손떡. 예. 그리고 빡가능의 빨대떡. 그리고 항공모함에 항구에 항공모함 들어가는 저의 네. 항공모함떡. 이런 딱 우리가 삼색떡인데. 그 네. 저 그 알죠 혹시 그 뭐 기생충이 걸로 들어가면 뭐 항공모함 안 해줘. 아 그렇지 않아요. 저는 항공모함 처음부터 들어갑니다. 빡가능은 항구에 나룻배 들어가죠? 저는 항공모함 들어갑니다. 아 굉장히 좋은 너 정동에 뭘 쓰는 거냐? 어? 내가 어제 혼자 이걸 쓰면서 외장하든 아무것도 아니잖아 네 항문은 되게 좋아했거든? 아, 근데 읽으려니까 되게 그러니까 이상하다. 네가 항구라는 거 아니야 지금 아니야! 내가 항공모함이라고
뭔가 무거운 물건 갖고 갈 때 가방 없으면 거기다 넣으신다고. 뭐가 저장창고로 쓰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끔 머리 넣어요. 뭐 수박 같은 것도 무거울 때 넣어서 갖고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박까지는 되지 않을까 내가. 민호님이 그 저 DVD 주셨잖아요. 네. 넣고 갔어요. 그리고요. 그리고 우리 기억 속에 잊혀진 그냥 싱글 기어님 말씀을 안 하세요? 아, 싱글 기어님도 계시는구나. 아, 이건 픽시. 어우, 틱틱티거님. 픽시네요, 픽시. 예. 아, 그리고 아 맞다. 틱틱티거님이 우리 박세롬이 살 빼주면 안 된다면서 아, 스테이키를.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 박세롬이 그거를 팩으로 쓰실 텐데. 아니죠, 박세롬은 이걸 가지고 남자친구하고 나눠 먹겠죠. 아니. 이게 바로 죽 써서 개 주는 꼴이다라고. 아, 싱글 기어님, 아, 이분 픽시 자전거 타시나 봐요. 네. 방송 듣다가 빵 터져서 구매 인증하셨고요. 방탄 필름 벙커링 구매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이분들 저희가 그 지금 구매하신 분들만 소개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예. 방송 시간상 어쩔 수 없으니까 좀 맞습니다. 아, 이따위 방송. 아, 다른 분들 또 재밌는 멘트 해주신 분들도 정말 많은데 기왕이면 다음부터는 뭘 사고 나서 재밌는 멘트. 저희가 성의를 받으려야죠. 이분들은 사면서 재밌는 멘트를 해주시면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래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저희 때문에 물건 사주신 분들 소개 안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맞죠. 그쵸? 그럼 버리려면은 안 사주신 분들 버려야지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업걸은 이렇게 오늘도 명주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냥요님이요. 예. 갑자기 등장하셨고 오랜만이에요. 하이피델리티에 광고 넣어주세요라고 구매인증을 가업거래에서 하셨어요? 예. 이분 주소 잘 좀 못 찾아요. 예. 이분 참 오랜만에 뵙는데 여전히 이상하신 분이시네요. 아니 안 그래도 게시판에 그럽기로 유명한 하이피델리티인데 예. 이걸 또 그나마 가업거래에 올리시면 어떡해요. 하이피델리티는 글만 올리면 상품을 줘요. 아. 제발 글 올려주세요 여러분들. 아, 근데 우리는 또, 상품이라도 하나 사야 그렇지 뭐 읽어주면 할까 한데 아,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좀 죄송해지는데요. 아니 근데 가능아 너 언제 그만둘 거니? 얘기 너클볼러한테 속마음은 얘기했어? 저 맞아요. 아, 예 그렇습니다. 가능아 말로 하기 힘들면 편지를 써.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메일도 괜찮고 좋잖아. 네, 혈서를 쓸 거예요. 뭐 근황요님의 정성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가 가업거래 구매 인증글 카운트할 때 근황요님 네. 넣죠 뭐. 넣죠. 그럼요. 네, 그래요. 아 그리고 저번 주 게시판 화제글이 두 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 가업거래 수위는 어디까지가 적당한가. 예. 아, 무려 댓글이 34개가 달렸습니다. 네. 뭐 진짜 잡혀갈지 모르니까 수위 조정해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더 심하게 해서 얼른 잡혀가라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기타 등등 뭐 지들이 알아서 하게 냅둬라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아 개인적으로 저 이렇게 쌈 붙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껄림도 좋아하시잖아요. 네 좋아하죠. 근데 뭐 이렇게 에너지 낭비하지 마세요. 그냥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 근데 뭐 게시판에도 뭔가 어그로거리가 있어야 게시판 제도 재밌고 그런 거고요. 가업거래 수위는 빡가능이 편집할 때 결정됩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빡가능도 생각이 있는 새끼니까 아마 여러분들 말 잘 알아듣고 지 혼자 지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잊었나 본데. 네. 네가 새로움이랑 얘기하는 거 네. 몰래 녹음해가지고 올리는가 제야. 그래서 우리 광고 우리 방송 정지 먹은 거 아니야? 나는 너구리한테 혁혁한 공이다. 예, 그런 애한테 뭐? 생각이 네? 생각이 없는 새끼다. 저 네. 새끼는. 예. 아 그리고 화제가 한 개 더 있었어요. 좌냉선님이 네. 아 가업권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이러면서. 박세롬이와 껄림을 극딜을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씨발 아. 한국어 발음도 안 되면서 무슨 방송질이냐? 라고 하셨는데 아직도 모르시나 본데 껄림은 몽고인이에요. 한국말 많이 배웠어요. 몽고인 발음이 이 정도면 진짜 훌륭한 거지. 정난 거죠. 난리 난 거예요. 시아공당 가도 몽고 쓰라는데 한국어를 이렇게 잘 못해요. 내가 좌냉섭님 고소해서 내가 콩박종맥일 거야. 콩박종 내가. 아 그리고 또 우리 박세롬이는 밤마다 클럽 가서 또 외국인인 척 해야 되잖아. 아니에요. 저는 보니까. 그것 때문이 아니라 네. 어떤 우리 국가의 수장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따라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뭐 네. 말도 안 되고 재미없는 얘기 잘 들었고요. 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듣든 안 듣든 그건 본인 선택이니까 좌냉선님 알아서 하시고요. 근데 저희도 인간 이상은 조금씩은 성장해 나갈 테니까 우리 파도가 많아서 그렇지 이제 15회밖에 안 됐어요 우리. 네. 점점 좋아질 거다. 아 예 이렇게 하고. 좀 지켜봐 주시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수고하셨습니다. 네.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죠. 예. 2주의 협박 광고.
돈을 내놓으면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 신개념 광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번에 차에 제가 빡가는가 박세로비를 물리치고 홈런을 차였어요. 오늘 껄리가 붙습니다. 결승전이죠. 결승전이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여러분들 알아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빨리 자, 먼저 하시죠. 오늘의 첫 번째 메뉴 딴지 스테이크입니다. 엄마, 엄마, 나 무릎이 또 까졌어요. 뭐 바를 거 없어요? 얘라 이 년아, 왜 옆에서 울사르기에 올라가? 이 말만 하냐? 또 쩔쩔한 거니? 에라이 호로 년아, 하더라도 나한테 말했지. 뒤치긴 하지 말라고. 무릎 까지고 손바닥 까지고. 에라이 동네 창피해서 내가 니 년 때문에 얼굴을 못 들고 다녀요. 그냥 정상이 하라고. 그럼 뒤에 낙엽 다 붙는단 말이에요. 돗자리는 돗다 쿠키를 먹을래 이 미친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쓸리고 까지고 짐부는 것 딴지 스테이크 하나면 오케이. 상처난데 딱 까진 곳에 퍽 딴지 스테이크 하나만 붙여주시면 안심하고 후배 위할 수 있습니다. 박스로 구입하시면 박세롬이가 직접 하나하나 기워서 매트로 만들어드립니다. 말 안 듣는 자식을 위한 매콤한 맛도 준비되어 있으니 바로 주문하세요. 딴지 스테이크. 야, 이거는 역대 가장 높은 수위예요. 네. 내용은 굉장히 허접한데 수위가 세야 돼요. 네, 이거는 수위가 지금 아주 올라갔습니다. 네가 내용을 왜 판단해 이 새끼야. 뭐 판단은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해주실 거고요. 자, 거의 없다님 광고 한번 들어보죠. 본 사연은 딴지 라디오 게시판에 로렌스 PC번님의 사연입니다. 소변 보고 나서 팬티를 올리면 마지막에 한 방울이 나옵니다. 팍팍 털고 쥐어짜고 휴지로 닦고 해도 꼭 뒤도록 속고 나서야 마지막 한 방울이 나옵니다. 정말 찝찝해 죽겠습니다. 가끔 급해서 그냥 올리고 말았다가 나중에 단 세 방울 정도만이라도 나오면 제 자신이 정말 혐오스러워진가 동시에 보행이 유인원과 비슷하게 퇴화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남자분들을 보면 뭐 그냥 한번 출렁 털어도 심지어는 오줌빨이 끝나자마자 바로 팬티를 올려도 아무렇지도 않은 양 쿨하게 뒤돌아갑니다. 저는 거의 자위라고 할 정도로 흔들어대는데 또 안 되는데 말이죠. 저만 그런가요? 무슨 전립선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당신의 전립선은 문제가 없습니다. 당신은 건강합니다. 불쌍한 똘똘이를 그렇게 쥐어짜지 마세요. 당신의 똘똘이는 하루종일 좁은 팬티 속에서 자유를 갈망합니다. 허구한 날 오줌 싸는 용도로만 사용하니 당연히 슬프겠죠. 다시 답답한 팬티 속으로 들어가기 싫어서 눈물 흘리는 당신의 똘똘이는 무척 예민한 아이입니다. 당신이 똘똘이에게 뭘 해줬습니까? 맘껏 발기하고 싶고 발기하면 삽입하고 싶고 삽입하면 사정하고 싶어지는 똘똘이를 그저 가둬놓기만 하는 당신, 바로 당신이 문제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똘똘이의 눈물을 촉촉한 순면으로 닦아주세요. 100% 핸드메이드로 만들어진 딴지마켓의 면생이대 이솜 패드. 생리대는 여자만 쓰는 거라고요? 그건 편견입니다. 당신의 똘똘이가 흘리는 눈물을 말끔하게 흡수해줄 이솜 패드. 이솜 패드를 팬티에 부착하면 당신의 똘똘이가 보송보송 하루종일 상쾌함을 유지합니다. 이것뿐이냐고요? 또 있습니다. 이솜 패드를 팬티에 부착한 당신은 이성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이솜 패드와 조끼니 진을 함께 착용하겠어요. 야. 실제보다 더 우람한 모양으로 중앙에 떡 자리 잡은 당신의 똘똘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똘똘이를 위한 최고의 이너웨어 이솜 패드 면생이대. 당신만 빼고 누구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쥐어짜지 마세요. 한 번만 털고 이솜 패드에게 양보하세요. 지금 딴지마켓에서 절찬 판매 중입니다. 아, 우리 야, 이거 내가 이긴 거 같아. 이거 내가 이건 불량의 실패야. 아, 너무 많네. 아우, 읽느라 힘들어 뒤진 줄 알았네. 그래요. 이거는 근데 좀 남자들이 어떻게 써요? 이거는 보통 남자분들이 드로즈나 사각핀티를 많이 입잖아요. 네. 근데 이걸 어떻게 부착해요? 자, 드로즈에 앞에 이 똘똘이를 위한 공간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드로즈 안 입어봤죠? 미쳤어요? 네가 뭘 한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솜패드 떡 붙이면 아, 이게 똘똘의 모양을 잡아준 것 동시에 이런 거 싹 흡수해 줍니다. 아니, 난 사실 이게 실제로 그랬었는데 우리 고등학교가 써봤어요? 아니, 여중이랑 이렇게 네. 100m 차이였어. 예. 그래서 네. 이제 여학생들 중학교 여학생들 올라오면 이제 그때 이제 막 2차 성징이 나올 때잖아. 그래서 그쵸. 이제 그런 회사에서 막 유한 킴벌리 이런 데서 와서 네. 패드를 막 나눠주고 그랬다고. 아. 그럼 이제 왜 여자들만 나눠 달라 주냐고. 우리도 달라고. 그래서 근데 그걸
이제 받아놓고서 되게 고민을 한 거야. 뭐 했을까? 뭐 했을까? 받아놓았는데. 근데 기가 막힌 게 그 패드 부착면 있잖아요. 네. 부착면을 딱 대고 책상에 딱 붙여. 그리고 볼펜 똥 닦으면 최고야. 그 진짜 잘 썼어. 그래서 우리 반에 전부가 다 그걸 하나씩 놓고 필기하다 볼펜 똥 닦고 필기하다 여자 선생님 들어와서 진짜 존나 놀랬겠다 그거 보고. 너무 편했어요. 그때. 저도 제 얘기는 아닌데요. 그 제 아시는 분 중에 하나가 혈뇨가 자꾸 나와서 이게 마지막 몇 방울이 새는데 혈뇨가 나오니까 그럼 팬티를 빨아도 핏자국이 계속 남잖아요. 아니 무슨 요도에 피라나가 들어갔나요? 그 저기 그 증상인가요? 요도 결석 때문에. 그럴 때 생리대를 딱 붙이니까 더 이상 팬티를 버리지 않아도 됐다는. 그런 경우는 들어봤어요. 자, 어쨌든 이 손 패드까지 잘 봤고요.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십시오. 어떤 게 더 X같았는지. 자, 수고하셨습니다. 좌지 사정 교과서. 검정교과서에서 국정교과서로 기획 중인 정치권. 우리 역시 현 검정교과서의 좌편향 서술에 통탄을 금치 못한다. 그리하여 좌편향 교과서를 저자는 일명 좌지 교과서를 우리가 정부를 대신하여 사적으로 검정에 들어간다. 좌지 사정 교과서를 우리가 만든 것이다. 정말 역사적 명장면을 기깔난 연기와 함께 들어보도록 한다. 수능에 출제되니 대사를 하나하나 뜯어서 음미하길 바란다. 이 이제 저희가 이 각하에 대한 충정으로 이런 좌지사정 교과서를 편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정교과서 만드실 때 참고하시라고 참고용으로 만들어 드리는 거니까 저희의 우국 충정을 각하가 꼭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 예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 그 교과서는 저희가 1, 2부로 나누어서 1부는 이승만 정권 수립 전까지 1부가 있을 거고 2부는 이승만 정권에서부터 현대사까지 최근 각각까지 사실 이 역사 교과서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현대사잖아요. 네. 그렇죠. 쓸데없이 뭐 고려 조선 이런 거 배우는 것보다 지금 우리의 어떤 정치 현실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직접 연결되는 현대사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 먼저 1부 건국 대통령의 치부 저승만 각하의 탄생. 저승만 각하는 과연 정말 독립운동가였을까? 우리는 그의 젊은 시절 일화 몇 가지를 소개한다. 판단은 당신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발기만 시킬 뿐이다. 1908년 일본의 한국 지배가 정당하다고 개소리를 하신 분이 계셨다. 스티븐스라고. 이 양키 새끼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전명훈 의사와 장인환 의사에게 저격을 당한다. 체포된 두 의사를 구하기 위해 미국에 거주하고 있던 한인들은 한 푼 두 푼 돈을 모은다. 외교 독립론을 혼자 주장하던 저승만 각하에게 찾아간다. 저승만 씨, 당신이 좌지 워싱턴 대학에서 학사를 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를 했으며 프링글스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저승만 씨가 맞으십니까?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저는 대한민국의 왕족입니다. 왕족 저승만입니다. 내가 이 씨잖아요, 이 씨. 네 씨 아니에요? 제가 결혼을 해서 아저씨라서. 저승만 각하니까. 네. 네. 근데 무슨 일이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저희 독립운동가 두 분이 지금 사형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당신이 변호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호텔. 네? 일단 호텔을 좀 잡아주세요. 호텔이요? 네. 뭉치면 잘 나오는 룸서비스 잘 나오는 곳으로. 기왕이면 좀 아가씨가 나오는 곳이. 미친놈이. 제가 말입니다. 네. 나이가 있어서 잠자리가 변치 않으면 머리가 돌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호텔부터 잡아주시고 나서 말씀하십시다. 저기 이때 20대셨는데. 내가 원래 이런 목소리도 있어. 그렇죠. 성대 쪽에 힘이 약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예, 어쨌든 얘기를 들은 한인들은 돈을 더 빡세게 모은다. 일단 사람 목숨 살려야 되니까. 그리고 저승만 각하는 최고급 호텔에 투숙하시며 두 사람의 변호를 준비한다. 재판 전날. 저승만 각하님, 어떻게 변론 준비는 잘 되고 계십니까? 그게 말이죠. 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말이죠.
네? 제가 실은 기독교인입니다. 제가 기독교인의 몸으로 어떻게 살인자를 변호할 수 있겠어요? 쏴리 여맨. 그리고 저는 박사학위 준비 중이라서 이런 재판 따위에 신경 쓸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도 쏴리. 그럼 이만 베리 베리 굿 베리 바이. 저런 개새끼가. 자, 이승만만 믿고 있던 두 명의 독립투사 변호는 없이 재판에 들어선다. 결국 징역형을 받았으나 후에 선행으로 인정되어 석방되었다. 전명훈 의사는 후에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에도 도움을 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두 사람 재미교포들 아니었으면 사형당할 뻔했다. 저승만 각하는 자신의 앞날에 방해가 될까봐 호텔 숙박만 쏙 빼먹고 이들의 변호를 내팽개친다. 우리 저승만 각하가 원래 그렇다. 자기밖에 몰랐다. 독립운동도 나중에 도움될 것 같은 것만 골라서 했다. 아 물론 안 하진 않았다. 하긴 했다. 지 맘대로 골라서 그렇지. 자, 두 번째 장면. 3.1운동이 끝난 직후 저승만 각하는 상해 임시정부에서 국무총리, 한성정부에서는 집정관 총리로 선출되었다. 이 정부 둘 다 대통령이라는 직함이 없었다. 그러나 우리의 각하는 호방하셨다. 내가 대통령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뭐. 그래서 명함을 팠다. 프레지던트 리, 아니 저지. 프레지던트 저. 아무도 대통령 안 시켜줬다. 근데 그냥 우겼다. 이때부터 각하는 우기는데 남다른 소질이 있었다. 도산 안창호 선생도 이런 짓거리엔 빠기쳤다. 아니 씨발, 우린 대통령을 뽑은 적이 없는데 누구 마음대로 대통령이야. 그래서 저승만 각하에게 경고의 편지를 날린다. 야, 우린 너 대통령으로 뽑아준 적 없어. 아니, 아예 대통령이라는 직함이 없어. 지금 근데 왜 대통령이라고 우기고 다녀? 이거 헌법 위반이야. 하지만 우리의 호방한 각하 이렇게 답장을 보낸다. 이미 내가 프레지던트라고 대문짝만하게 써서 다른 나라에 국서를 보냈는데 어떡하지? 아, sorry, man. 근데 어떻게 벌써 보냈어? 지금 우리끼리 내가 대통령이다 아니다 떠들면 쟤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 뭉치면 산다고. 우리끼리 싸우는 모습? Not good. 독립운동에 헬프가 되질 않아. 그리고 그 책임은 어떻게 된다? 니들이 뜨앉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쉬어라. 아, 뜨앉는 거구나. 아 씨발 어떡하지. 그래서 안창호 선생은 그냥 대통령 시켜줬다. 어떻게 우기는데. 그리고 저승만이가 영어도 잘하고 외국에 아는 사람들도 많아. 그래서 일단 바지 대통령이라도 일단 시켜놓으면 지가 뭘 해도 하겠지. 일단 시켜줘 봐봐. 그렇게 저승만 각하는 거의 없다가 가업걸 편집장 되듯 임시정부 대통령이 되셨다. 야, 너 대통령 시켜줄 테니까 들어와. 오우 땡큐. 근데 내가 좀 비지해. 좀만 이따 들어갈게. 웨이 어 미닛. 지금 되게 임포턴트한 일을 하고 있어. 시발 외교가 영어로 뭐지? 아무튼 외교하고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만. 시간은 흘렀다. 임시정부는 있는데 대통령이 없다.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시간이 더 흘렀다. 야! 이제 좀 들어와! 지금 거신 전화는 고객의 요청으로. 뚜, 뚜. 아이, 씨발로 뭐하는 거야 진짜! 시간이 또 흘렀다. 무려 15개월이 흘렀다. 그때서야 우리의 저승만 각하 임시정부가 있는 상해에 오셨다. 그리고 또 5개월 후. 오, 여기 스파이가 있어요. 내가 저편에 가서 스파이 다 돌리고 올게. 기다렴맨. 각하는 상해를 떠나신다. 그리고 또 돌아올 줄을 모르셨다. 야 이 새끼 이거. 야 일본 간다. 너네 어디 갔어? 야 어디 간 거야? 소리샘으로 연결됩니다. 아 나 이 씨발놈 진짜. 우리 저승만 각하는 외교를 하시느라 바빴다. 졸라 바빴다. 그래서 탄핵 당할 때까지 66개월 중에 정부에 머무는 시간은 채 6개월이 안 됐다. 그때 미국에 가서 여대생하고 연애를 하셨다는 풍문이 있는데 그건 풍문일 뿐. 그땐 디스패치도 없었다. 각하가 임시정부에 머무르고 계실 때 임시정부 총재 이동희가 각하에게 찾아온다. 각하, 시발 어쨌든 각하는 각하니까. 각하, 제발 헌법을 좀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대통령이 헌법을 안 지키는데 어떻게 통치를 합니까? 요맨,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그게 뭐가 어려운 일이라고. 그래, 내가 지킬게. 에, 근데 말이야, 내가 헌법을 읽어본 적이 없네. 아, 모르는 걸 어떻게 지켜, 그치? 이동희 씨는 빡쳐서 저런 인간 밑에서 무슨 독립정부냐며 사표를 던지고 상해를 떠나버렸다. 그리고 독립이 찾아왔다. 각하는 진짜 각하가 되어버렸다. 시발, 어떡하지?
이렇게 1부가 마무리됐습니다. 마무리됐습니다. 엄청난 사람이에요. 우리 저승만 각하의 눈부신 업적이죠. 우리의 그 원조 각하 아니에요. 저승만 씨예요. 저승만, 네. 저승만 씨 말하는 저승만 겁니다. 네. 안녕 프란체스카면은 와이프가 그렇죠. 드라큘라네요. 네. 네. 심해진이다. 심해진. 네, 레일피가 필요했어요. 아, 이분이 지금 이 전체적인 젊었을 적의 어떤 행보를 보면 네. 엠비각하고 굉장히 닮아 있어요. 아, 그리고 이분의 어떤 업적이 이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 지금의 재벌, 지금의 친일파 이런 분들이 꼿꼿하게 예. 나라의 기둥이 되어서 그렇죠. 예. 대한민국에 정말 건국시켜준 사람이에요. 그렇죠. 지금의 자살률이 척통이죠. 척통. 네, 출산율 최하위. 대한민국을 완전히 국물까지 다 말려버려서 건국 대통령이죠. 그렇죠. 싹 말려버렸어요. 그리고 말을 건. 그렇죠. 말을 건. 국물국. 이분이 그 말아 드신 노독수를 비롯해서 친일파 앞제비하던 놈들 예. 해방한 다음에 형사질 했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들 덕분에 내가 발을 뻗고 잠을 잔다라는 명언도 남기셨고 뭐 정력도 왕성하신 분이시고 내시같이 그래. 보이지만 내시가 아니었다고 해요. 그래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2부 해방 이후에 역사 교과서를 한번 낭독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1948년 해방 이후 북한 괴뢰도당의 남침야유에 맞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한 구국의 선봉 저승만 원조 각하. 일제시대 존나 엘리트로서 미국에서 박사까지 받아버린 초초초 엘리트. 그가 위기의 대한민국을 위해 한국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1950년 빨갱이 괴뢰도당들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침략하였으니. 경애하는 국민 여러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북한 괴뢰군은 지금 존나게 털리고 있으며 우리 군은 이미 개성을 넘어 평양까지 진격을 하고 있습니다. 안심하기 바랍니다. 아, 이 박기붕이, 부산 가는 좌편은 잡아놨지? 포탄 떨어지기 전에 내려가자고. 피난민보다 잽싸게 피난 간 저승만 원조각하 덕분에 맥아더의 인천 상륙작전은 성공할 수 있었고 원조각하의 아낌없는 지휘권 미국 조공으로 우리는 빨갱이들이 되지 않아도 되었다. 아, 빨갱이 될 뻔했네. 그리고 지구 정치사의 한 해 긁을 명표결 사사오입과 사일오 부정선거로 구국의 군사혁명이 일어나니 이것이 바로 5.16이요. 내가 바로 콩깍이 마사오. 진일파에서 남로당 불확실로 활동한 빨정이. 바로 빨통이다 이기야. 어이 어이 거기 자지철이. 저기 스티브 시간 한 사발 떠봐 이 새끼들아. 내가 미국의 빌부터 공의 사람 끌어들어 먹여주고 재워주고 했더니 배떼지가 불러서 이 새끼들이 민주주의고 지랄이고 한단 말이야. 보릿고개도 못 넘고 굶어 죽어가던가 살려놨더니 이기 불 빠진 놈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러 가는 거랑 뭐가 다르냔 말이야. 저 아빠 딸 치킨 파기인데요. 저 파리로 유학 좀 다녀와도 될까요? 다녀와라 이기야. 니는 멍청해서 학력 세탁 안 하면 뽀록난다 이기야. 아빠도 말이야 대구 사범대학교 4학년 때 73명 중에 73등이었다니 말이야. 야 이거 진짜야? 진짜야. 니도 내 딸이다 이기야. 아니 어떻게 73명 중에 73등을 할 수가 있지? 자 여기서 갑자기 등장하는 빨통 빨정이. 그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과연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부터 알아야 한다. 때는 바야흐로 일본이 중국을 먹고 필리핀을 먹고 초거유제국 미국과 맞짱을 뜨던 태평양 전쟁 말기. 언제나 뭐 빨거 없나 혓바닥을 낼름낼름거리는 독사 같은 빨정이. 그는 인생을 다 바쳐 제국 일본의 천황을 빨아지킬 것을 다짐하며 늦은 나이에 만주 군관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위한 혈서를 쓰기로 마음먹는다. 어제 나 이거 어떻게 읽으라고 썼어. 심심해서 한 후장 곤봉 아이씨 곤봉 후장 자위 덕에 찢어진 똥과에서 혈변을 채취하는 빨정이. 그는 그렇게 천황에게 충성을 다짐합니다. 진해하는 천황 각하, 와다시와 콩깍이 마사오다 이기야. 와다시와 대리온진으로서 대자파리스 제국을 위하여 간파하겠다 이기야. 그렇다. 그의 빨개 신공은 일본을 빠는 데서 시작한다. 자기가 원하던 긴 칼을 레어템 찬 콩깍이 맞싸우는
그렇게 일본 군인으로 재탄생한다. 그러던 중 갑자기 해방을 맞이한 헬조선. 빨아먹던 일본 젖이 다 말라버린 것을 깨달아. 그러던 중 형 내가 할까? 그러던 중 조용히 해봐. 우리 아무 말도 안 했어. 뭐지 그러던 중 그러던 중 갑자기 해방을 맞이한 헬조선. 빨아먹던 일본의 조시 다 말라버린 것을 깨달은 파이정이는 다른 발동을 향해 전행선님 두꺼운 입을 굴린다. 바로 대한민국 광복군. 그러나 그것도 잠시. 미국의 방침 때문에 광복군은 썩은 젖이 되어버린다. 빨통령을 향해 쉼없이 달려왔던 빨정이는 여기서 좌절하고 마는 것일까. 46년 10월 미국의 탄압파에서도 좌익의 집권이 유력한 대한민국 상황. 갑자기 그는 남로당의 젖을 빨기로 결심한다. 남로당이 무엇인가? 대딴지의 부흥과 몰락의 상징. 편집장 너부리의 마지막 유산인 남조선 불꽃 노동당 아니었던가? 그러던 어느 날 여순 반란 사건이 터지고 남로당 빨정이는 49년 2월 8일 고등군법회의에서 사형구형의 무기징역과 파면 급료 몰수형을 선고받는다. 출세를 위해 고군분투했던 위대한 령도자 빨정이. 그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가? 일본 젖을 빨다가 광복군 젖을 빨다가 남로당 젖을 빠는 연속기는 이렇게 막이 내리는가? 이때 빨정이는 기가 막힌 생각을 강구한다. 이보소, 여기 좀 보라 이기야. 내가 알고 있는 남로당 조직이랑 모든 간부 명단이랑 동료 빨갱이들 내가 전부 알려드릴 테니 제발 나만 빼달라 이기야. 나는 장차 이 나라의 빨통령이 될 사람이란 말이다 이기야. 이렇게 대규모 고자질을 감행한 빨정이 형 집행을 면제받는 파격적 대우를 받고 이후 복직해 한국전쟁이 터진 뒤 현역으로 복귀하게 된다. 변신에 변신을 거듭하며 빨통을 이동해 나가는 빨기 신공은 과연 어디까지 가게 될 것인가? 격동의 1960년 대한민국. 빨정이는 군내부에서 빨갱이로 낙인 찍혔지. 알력 다툼에서 몰락했지. 승진길도 막힌다. 좋댔네. 그때 3.15 부정선거가 그때 3.15 부정선거가 터지자 빨정이는 결심한다. 빨통을 찾아 권력의 기술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 있는가? 권력의 떡꼬물만 찾아다니는 상기술의 하이에나.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제기어이고 싶다.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순 없잖아 이기야. 내가 선 흔적이 낙 남겨둬야지 이기야. 그래 결심했어. 이제 빨통을 찾아다니지 않을 거야. 내가 거대한 빨통이 되는 기야. 이것이 바로 그 위대한 구국의 혁명 5.16 군사 대혁명의 서막이 아니었던가. 이로써 대한민국은 예수 선지자로 길이길이 모셔질 민족의 령도자 반인반신 원조각하 빨통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로써 아프리카 가나 수준의 개발도상국은 자살률 세계 1위에 다이나믹하게 살기 재미있는 헬조선으로 가는 문턱에 올라서게 되는 것이다. 끝없이 계속될 것 같은 콩깍이 마사오의 바람만장한 권력 분투기. 그러나 삼선개헌과 10월 유신이라는 한국식 우덜식 민주주의는 국민들의 의식이 뒷받침되지 않아 저항에 부딪힌다. 그 사실도 모르고 권력 맛에 도취된 우리의 위대한 령도자 빨정이는 열심히 자기의 본명 콩깍이 마사오에 걸맞게 매일 밤 엽기적이고 운동을 해나간다. 그렇게 지나가던 어느 날 때는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에 있는 안가. 오늘도 열심히 콩을 까기 위해 분위기를 잡던 빨정이. 그런데 야 이 새끼야 이거 내가 쓰고 표절이잖아. 제규어 한 마리가 술자리에 난입한다. 미처 방해할 새도 없이 방어할 새도 없이 미친 제규어의 목구녕에서 걸쭉하고 거무튀튀한 가래를 탁탁탁 뱉고 마는데 공간다는 생각에 흥분한 나머지 제규어에 대한 방어를 하지 못했던 빨정이 염산보다 독한 타액이 복부에 박히고 고통스러워 바들바들 떨다 자리에서 쓰러진다. 아프다 이기야. 고마해라 이기야. 고마해라 이기야. 한민족을 위해 한평생 살다간 참으로 위대한 인물은 여인의 품에 안겨 편안하게 하늘로 붕어하셨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한 마리 붕어를
한 마리 붕어를 후대에 남기고 마는데 이 다음에 나올 인물이 바로 이 붕어 치킨팍이다. 아, 이래서 붕어 하셨군요. 아, 붕어 하시면서 붕어를 남겨놓고 하셨구나. 아, 놀랍습니다. 아. 벌써 지금 한 우리가 아. 그 저 한일 저 일제치하 이후부터 아 그렇죠. 네. 와. 일단 79년도까지 왔어요. 아, 순식간에 왔네요. 힘없이 달려왔습니다. 아, 그래 이렇게 파란만장 역사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아, 우리 그 빨정이 씨. 아 이거를 야. 정말 청소년들이 알아야 돼요. 아, 알아야죠. 모든 것들을. 어쨌든. 근데 콩 까는 게 그 은어예요? 아 콩 까는 게 뭔지 몰랐어요? 너 지금 순진한 척 해봐야. 그래. 큰 의미 없다. 발에 계산하는구나. 그래. 눈 돌리는 거야. 자 계속 가보죠. 야. 그리하여 총 맞은 것처럼 빡통은 가셨고 본격 전당크 각하의 12.12 사태가 일어나게 되는데 내가 시바 땡전으로서 서울올림픽도 유치했고 땅끄로 폭도들도 진압하고 타객의 비자금 보따리도 슈킹 안 하고 주고 공명정대하게 정의사회의 구현을 위해서 삼청교육제도 설립하고 물태우에게 정권 이양도 잘해줬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자, 7년간의 체육관 대통령 이후 대통령으로는 보통 정도인 2,600억 원을 슈킹한 아우, 보통 사람 물태우 아우 저렴하다 제주도를 강간 도시로 만들어버린 김빙사몽을 거쳐 천하의 둘도 없는 빨갱이 괴수가 나란히 집권하게 된다 아... 북한에게 너무나도 퍼져서 핵개발까지 하게 만들었다는데 노벨 평화상을 받은 김대중 대통령과 아직도 우리 내리에 잊지 못하는 노무현 대통령을 지나 드디어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은 투 메가 각하 시대가 되었으니 아... 나라를 조각조각 갈라내어 6미터 파는데 20조 맥커리에게 도로 지하철을 팔아먹어 도대체 가늠할 수가 없는 천문학적인 슈킹을 이루어내셨다 이는 전대미인분의 술법으로 다 경제인의 모범이 되기도 했다 예 그러니까 야 너 된다 일단 맥커리가 일을 따게 해 그리고 그 일에 필요한 돈은 맥커리 자회사에게 존나 비싼 고리로 빌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적자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코리가 세니까. 그럼 그 이자는 누가 내냐? 나라가 내는 거지. 이게 바로 꽁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뒤치고 앞치고. BBK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모르죠. 주어는 없으니까. 하고자 하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결코 할 수 있는 걸 못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다 거짓말인 것이냐? 그리고 투 메가 각하의 길을 이어받은 대망의 치킨박 공주각하 시대가 열렸으니 우리의 핵심 목표는 올해 달성해야 될 것은 이것이다 하는 것을 정신을 차리고 나가면 우리의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걸 해낼 수 있다는 걸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나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면 우주가 도와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영예로운 세상은 지금도 급속도로 망해가고 있다. 아 잘했다 오늘 다 잘했다. 야 아니 다들 뭐 수준급이에요. 다들 연기력들이 있네요. 저는 가업거리 이런 퀄리티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아니 껄림이 저승만 각하의 이 성대모사를 거의 똑같이에요. 거의 빅이다. 씨였다. 우리가 하나씩 다 갖고 있죠, 칼을. 뭔가 하나씩 갖고 있네요, 정말. 근데 없다가 목소리가 되게 좋은 거에 비해서. 네. 자기 톤이 있으니까 성대모사는 어디서 선보이지 못하네. 전두환 너무 힘드네. 나만 갖고 그래. 이게 안 된단 말이야. 이게 안 된다고. 아 큰일 났네. 이게 우리 나이 때는 좀 이게 다 유행이어가지고 한 번씩 다 했었는데. 에이 대통령님. 이 우리 그 현대사가 말이죠. 제주도를 강간도시로. 이런 거 안 해봤어? 그 다음에 나온 말 있는데 그 무슨 장관은 뭐나 잘하시오 그거 있잖아요. 각하 강간이 아니라 관광입니다라고 하니까
뭐 누구는 선교나 잘하시오 뭐 이랬는데 아, 선교라고 발음해가지고 아 맞다 아, 뭐 그랬던 적도 있고 아 우리 대통령님들께서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았네요. 아, 아주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 아주 어쨌든 그 저희가 한 100년에 100년 동안의 이 역사책을 우리 그 정의로운 민족 보수 진영의 예. 시각으로 아, 그렇죠. 열심히 파봤습니다. 파보면서 이 불량한 두 명의 이 저기 빨갱이 대통령은 아예 언급을 안 했습니다. 우리가. 아, 왜냐하면 좌파 아니에요 거기. 그러니까. 빨갱이들은 싫지 말아야 돼. 언급하면 안 돼야 돼. 우리 국정교과서 이렇게 나갑시다. 아, 예. 아, 좋아요. 그 예. 오늘 신문 보니까 국정교과서 한번 광고하는데 신문 지명 광고비가 4천만 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쓰지 말고 우리한테 40만 원만 줘.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그러니까요. 국정교과서 편찬위원 여러분들 가업관에서 언제나 모시는 걸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면 저희와 같이 한번 연기하면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원고도 다 나갔고요. 오늘 많이 수고하셨고 예.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래서는 여러분들의 궁금한 사연, 답답한 사연, 미쳐버릴 것 같은 사연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병신력 풀파워로 여러분의 고민을 한 방에 날려드리겠습니다. 딴지라디오 방송별 게시판에 여러와 같은 사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 늙어버린 미소년, 녹음 빡가는 편집 박주성, 제작 딴지일보 진행에 빡가는 거의 없다 박세롬이 그럴 거리였습니다. 너브리 편집장이 아무리 그만하라고 해도 우리는 살아남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봐요. 제발.